저는 학부 총학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서재덕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신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. 저는 두 가지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욕먹지 말자인데요. 욕먹지 않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, 제가 교회에 사역자로 이력서를 제출을 할 때 그거를 그 이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다른 사역자분들이 보시고, 이력서에 적힌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게 학교를 다니면서 좀 행실도 바르게 하고,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욕먹지 말아야겠다,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. 네.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총학생회 시선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모토인데요. 저희 시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 총학생회의 방향성이 서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. 그것이 우리 총학생회부터 당신 공동체가 좀 뻗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선으로 짓게 됐고, 그것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사랑하는 것,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 두 번째 모토이고 인생의 철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제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그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언행이나 뭐 사용하는 말, 단어, 선택하는 단어들, 그리고 말투,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,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가를 그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어떤 말투나 언행, 단어, 선택하는 단어들, 이 내용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. 저에게 부어주신 달란트, 좋은 사람을 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시선, 초학생의 공동체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된 건데,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좋은 사람을 허락하셨기 때문뿐만 아니고, 그렇게 보내주셨을 때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SNS, 제가 독특하게도 사용하는 SNS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카카오톡 하나인데, 근데 원래는 저는 인스타그램도 했었고 페이스북도 했었단 말이죠. 페이스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.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. 같이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된 교수님들은, 이 교수님은 이렇게 살고 계시구나, 이런 이야기를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, 교수님에 대한 또 이해도가 또 많이 높아지고 또 내적 친밀감이 생기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네,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인데요. 저도 원래 인스타그램을 엄청 하드 유저로서 스토리도 매일 올리고 그렇게 스토리든 게시물이든 올리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점점 저에 대한 객관화가 시작되면서 좀 불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플을 삭제하고 지금은 네, 카카오톡만 하고 있습니다. 시선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이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수학생의 사업에 대한 문의가 되면 다른 분과 신청 사업에 대한 신청이 안 된다고 많이 쓰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다른 운영 팀이 있는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.